온 국민을 놀라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자, 이성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후배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자수한 14살 A,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던 14살 C양과 13살 D양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잡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양과 D양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행은 보복 폭행이었습니다. A양과 B양은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6월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원에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신고한 뒤에 가해자들이 딸에게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과 B양은 피해자가 지난 6월 폭행을 신고한 것이 기분 나빠 폭행했다며 보복 폭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양과 B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